안녕하세요. 무한호타의 잡다 취미생활 기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에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만들고 있던 게임 컨트롤러의 일단 원형에 해당하는 게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. 아무튼 지금 전원을 넣게 되면 이쪽에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라는 게임 컨트롤러 모양의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.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게임 컨트롤러 설정에 열고요. 그 다음에 속성을 한번 더 열면 이렇게 이제 축 이동이라든지 이제 버튼의 반응 같은 거를 볼수 있는 단추창이 보이게 됩니다. 일단 작동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1번 불 들어왔죠?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, 9번, 10번, 아이고, 11번, 12, 13, 14, 15, 16, 그리고 아날로그도 다잘 움직이고 있고요. 아, 방금 왼쪽 아날로그, 이건 오른쪽 아날로그 사용할 겁니다. 네, 아무튼 그동안 제가 디지털 핀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을 봐왔었는데, 이제 아날로그 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스겜동이라는 카페에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다 작동하는 걸로 완성해 볼수 있었습니다. 이게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로 따지면 중간에 이거 홈 버튼이라고 하죠. 뭐 PS 버튼이나. 그 부분은 아두이노 레오나르도의 핀수 자체가 부족해서 어떻게 구현을 못했고요. 나중에 좀더 많은 핀이 달린 걸 혹시나 사게 되면 한번 더 시도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. 네, 아무튼 이번 기록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나중에 또 다른 기록에서 만나요. 안녕.